뭐 하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원진흥원 이가을이라고 합니다. 갈쌤? 이하근? 갈쌤이라고 시키셔서 한 겁니다. 어, 무슨 일로 이렇게 저희 영상에 등장해 주셨나요? 아, 네, 그 저희 내년도에 신규 채용이 너무 어마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정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등장하신 김에 그 내년에 채용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 그리고 시기, 공고 시기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죠. 그 내년도에 이제 굉장히 증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16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명 이상, 일반 증원도 2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공고 시기는 1월에서 3월이, 3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 어떤 취지의 영상을 올리는 거죠? 저희 이제 앞으로 10개의 영상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은 주로, 서류 전형, 뭐, 회기 전형, 면접 전형에 1년에 가장 붙여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고요. 그런 저희의 10개의 영상들은, 왜 웃으신? 아, 10개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으신 내용, 궁금하신 점 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만 하는 네. 댓글을 다는 건가요? 네. 이 영상에. 본 영상에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댓글, 좋아요 많은 댓글은 또 저희가 특별히 선정을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이 영상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뭘 더 얘기할까요? 그날 뛰는 조건이 그 전보였어요? 뭐였지? 직장인의 애환. 직장인의 애환이요? 뭐 이건 별건 아니고 아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이제 신체에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저께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안 그럴까요? 어? 누가 들어? 어?